자, 이제 만약에 이런 데 주차한다. 지금 하는 방법은 한번 수정 주차인데, 자,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골목길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데서도 이게 사용 가능한데, 왼쪽으로 붙이면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 넓으면 넓을수록 굳이 바스타가 안 붙어도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1m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붙이면서 간다만, 자, 해봐봐요. 왼쪽 붙이면서. 그렇지. 됐어. 너무 바싹 안 붙여도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칸이 여기죠. 자, 그러면 자 들어가는 칸에 그 다음 차 있죠. 아니면 차 하나 정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앞으로 나가요. 그대로 어깨를. 그러니까 대박 주차 한 칸 반 갔죠. 스톱. 됐어. 이제 후진.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자, 끝까지 꺾어요. 여기 뭐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그냥 차 한 대 정도 지난다 생각하고. 자, 이제 후방 카메라만 봐요. 자, 이때 제 왼쪽 차는 절대 안 닿아요. 알겠죠? 어, 그럼 이제 후방 카메라로 그냥 저 흰 차를 붙여요. 최대한 붙여요. 그래. 어, 더 붙여. 더. 스톱. 이게 우리 범퍼잖아요. 자, 범퍼가 얘 안 닿을 정도. 됐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끝까지. 드라이브 놓고.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돼. 드라이브. 자, 이제 나가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를 봐요. 나가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 자, 왼쪽 공간 넓죠? 오른쪽 봐봐요. 더. 더. 이제 약간 공간이 보이죠? 응. 됐어, 스톱. 이제 후진 넣고. 핸들 원위치. 자, 이제 여기서 좌우 간격을 맞추면서 갈 거예요. 사이드 미러 보면서. 자, 왼쪽이 넓어요? 오른쪽이 넓어요?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반 바퀴 정도. 그렇지. 아니, 반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간지폭 수정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자, 핸들을 가운데 잡아. 응. 가운데.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반만, 아니, 그냥 잡고 있는 거야. 얘는 손을 안 뗄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만큼만. 됐어요? 이제 뒤 보고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잡고 사이드만 보면서. 자, 양쪽을 같이 간격을 보고. 자, 어느 정도까지만 갈지. 됐어요? 응. 자, 그럼 얘를 꺾었던 거, 지금 뒤엔 들어갔고 앞에 안 들어갔죠? 자, 원위치에서 반대로 여기까지만. 아니, 안 잡아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왼쪽을 붙일 거니까 응. 이렇게 꺾었죠? 자, 뒤에가 어느 정도 붙었어? 자, 그럼 반대로 이만큼. 더 좀 내려가는.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 이만큼 해도 되고, 이만큼 해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이제 똑바로 되면 쓰는 거야. 똑바로. 11자가 되게. 차가 똑바로 정면 되게. 신기해. 됐어. 이제 원위치. 아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그니까 아까 얘가 여기 잡고 있었잖아. 네. 그니까, 자, 다시 해볼게. 자, 일로 붙였어요. 뒤에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붙이고, 똑바로 되면 여기까지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보고 뒤에 들어가면 돼. 신기하다. 알겠어요? 한번 수정 주차인데. 오케이. 자, 이게 자, 파킹. 한번 수정 주차. 그대로 와서 자, 우리가 저기 앞에까지 넘어 나가면 뒤에 차가 여기 주차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칸 반 들어가면 자,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와도 이 한 번에 못 들어오는 경우 많았죠. 대박 주차해도 한 번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차피 거기서 또 수정하고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그냥 가서 대충 와. 이쪽 차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왔다가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꽁무니 이쪽으로 확실하게 향하게. 알겠죠? 그럼 오른쪽이 어렵다며. 자, 오른쪽으로 해볼게. 자,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봐. 자,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이때 차가 1m 정도. 그렇지. 너무 떨어뜨리죠. 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자, 그럼 그 다음 칸 끝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운전자 어깨가. 다음 칸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운전자 어깨. 그러니까 끝나는 데 여기죠. 더. 됐어요? 더 가요? 대충. 됐어요? 자, 이제 후진. 그러고 이제 그냥 꺾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절대 안 단다고. 그죠? 얘는 절대 안 돼요. 자, 가면서 이제 후방만 보세요. 후방 카메라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검은 차로 가잖아. 그죠? 그 옆에 있는 차예요. 자, 검은 차 쪽으로 가죠. 응? 자, 어느 정도 붙었어요? 됐죠? 자, 이제 반대로 끝까지 꺾고 앞으로. 드라이브 반대로 끝까지 꺾고 앞으로. 그럼 이때 어차피 기다리는 차들 우리가 수정하는 걸 알아요. 자, 좌우 보고. 그렇지, 더. 더.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핸들 똑바로 해놓고 후진 넣고 후진 넣고 자 가운데 잡고 한 손으로 자 오른쪽이 넓죠.
어. 네. 자, 오늘 반 바퀴. 비슷해요? 그냥 들어가면 돼? 간격이 어때요? 조금 더 넓어. 그러니까 조금만 넓은 중. 자, 이렇게 가죠? 저쪽은 벌어질 거야 아마. 됐어요? 어, 네. 어. 그냥 지금 똑바로 됐네. 똑바로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원위치.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 좌우 괜찮죠? 괜찮죠? 그냥 들어가면 되죠. 이제 후방만 보고. 됐어요. 끝. 알겠죠? 네. 자, 이거를 자, 이 방법을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해볼게요. 응? 자, 지금은 이 앞에 폭이 넓죠? 앞에 폭이 넓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폭이 좁아서 이렇게 많이 못 나가,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여기서 수정을 한 두 번 정도 더 해줘야 돼. 이게 그 길이에 따라 차이가 나요. 알겠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나가서 해볼게요 한번. 요 차 사이에다. 어? 자, 그럼 이제 출발.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가는 거야. 좁죠 길이. 자, 오른쪽으로 많이 붙여도 돼요. 더. 그럼 이제 여기잖아요. 자, 들어가는 칸이면 그 앞차. 그 앞차 끝나는 데까지. 끝나는 데까지. 이럴 때 이제 비상칸방 켜주는 게 좋고. 됐어? 더 가도 되지 않아? 끝나는데? 그렇지. 어깨까지. 자, 이제 후진. 자, 우. 오른쪽으로. 일로 들어갈 거잖아. 자, 그럼 얘는 안 달 거예요. 자, 출발. 그럼 분명히 이 흰차 쪽으로 갈 거예요. 얘는 무조건 안 달. 얘는 무조건 안 달. 그럼 그 흰차만 보고 후방 카메라만 보고 붙이는 거예요. 스톱. 됐죠? D 놓고, 자, 반대로 끝까지. 자, 이때 이제 앞에가 잘 모르겠으면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요. 자, 근데 더 못 나갈 것 같으면 서도 돼. 됐죠? 자, 근데 아직 그 옆에 공간이 안 보이죠? 자, 그럼 이제 후진 넣고, 자, 또 반대로 끝까지. 이게 방향 전환이라 그래요. 자, 반대로 꺾고 조금씩 좌우를 보면서 봐봐요. 이제 공간이 보이죠? 왼쪽. 오른쪽도. 아직 여유가 있죠? 그죠? 어? 예. 그럼 이제 똑바로 되면 쓰세요. 똑바로. 아니, 똑바로 안 됐잖아. 봐봐. 똑바로 됐어요? 양쪽을 같이 보면서, 저 라인도 멀리 보면서. 똑바로 됐어요? 됐어요? 네. 응, 이제 원위치. 자, 이제 좌우 간격 되죠?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요. 천천히. 그렇지. 이제 사이드미러 맞을 때까지. 옆에 차랑 사이드미러 맞춰서 세워보세요. 됐어. 끝. 이거 알겠어요? 다시 드라이브. 자, 이제 나가서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됐어. 후진 넣고. 저희 차 오죠? 자, 하세요, 그냥. 자, 이때. 아, 스톱. 얘 일로 가네. 이럴 땐 보내주면 돼. 우리가 지금 비상깜빡이 켜놓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 공간이 돼. 그럼 그냥 보내주는 거야. 자, 이제 하세요. 자, 그럼 이 흰 차는 절대 안 단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후방 카메라로. 이건 후방 카메라 있을 때만 가능한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후방 카메라 있냐고.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없으면 뒤에 이제 체포감이 어렵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렵겠지, 더. 이 방법을 못 사용하겠지. 이제 여기서 좌우 간격만 맞추면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잘 보면서 좌우 간격을, 아니 후방만 보지 말고. 자, 이때 후방을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좌우 간격을 맞추면서. 그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그것도 저 옆차랑 우리 차랑 똑바로 나란히 됐는지. 됐어요? 약간 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번 봐봐요. 거울을 보면 라인 보여요? 바닥에 선? 네. 선하고 우리 차하고 평행이 됐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울어졌죠? 네. 그럼 그거를 수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갈 게 아니라 뒤로 갈 건데,
뒤로 갈 건데, 자, 우리 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저 뒤에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갑자기. 자, 뒤에가, 자, 왼쪽으로 꺾으면 저 뒷부분, 지금 보이는, 네. 거울에 보이는 뒷부분이 왼쪽으로 가요. 이쪽이 왼쪽이야. 그죠? 네. 근데 앞에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앞에가 오른쪽에 있어요? 뒤에가 왼쪽에 있어요? 앞에가 왼쪽에 있어요? 뒤에가. 뒤에가 왼쪽. 그지? 네. 앞에는 약간 오른쪽에 아. 있죠? 그럼 반대로 돌려야 돼. 반대로. 그렇지. 그래야 앞에가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이 되게. 발. 엑셀 살짝. 턱이 있어서 그래. 스톱. 평행 됐어요? 네, 평행. 이제 원위치. 자, 그럼 이제, 자, 지금 양쪽 공간은 어때요? 여기가 조금 더 좁은 거. 좁죠? 네. 자, 그럼 이제 폭 수정을 하면 돼. 가운데 잡고. 예, 왼쪽이 넓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움직이고 양쪽을 같이 보면서 사이드 후방 보지 말고 됐죠. 그쪽으로 붙었죠. 자, 반대로 이제 앞에 가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되게. 아니 지금 똑바로 됐어요. 차를 똑바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뒤에 붙였잖아요. 그쪽으로. 네. 앞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앞에.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붙였잖아요, 금방. 네. 자, 그럼 앞에도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일자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핸들을 잡아봐요. 핸들을 여기 잡아봐요. 네.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돌렸죠. 네. 자, 뒤에가 붙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앞에가 붙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똑바로 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 이렇게 해놓고 좀 더 가라고요. 아. 자, 11자를 맞춰. 그냥 편하게 잡으면 돼, 핸들을. 엑셀을 밟아줘야 돼요. 11자가 되게. 됐어요. 이제 원위치.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죠. 자, 이때 사이드미러 닿나 보고. 이제 사이드미러 벽에 닿나. 네. 됐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네.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게 수정하는 게 어렵네요. 수정은. 어떤 게 어려웠어요, 제일?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엇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거를 본인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주차는 꽁무니가 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미세 수정은 본인이 계속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까 간지폭도 알려준 게 자, 내가 이쪽이 쏠렸으면 이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똑바로 해놓고 원위치.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저 앞에서 들어오는 연습을 혼자서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 방법을 쓰면 그냥 충분히 들어온단 말이야. 자, 꽁무니가 들어왔는데 내가 양쪽 폭을 맞추고 똑바로 맞추는 거는 자, 그거는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 본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조정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딱 하기는 힘들지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자, 내 꽁무니가 일로 들어오게.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폭 맞추는 거. 그런 게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한 번에 이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세 조정은 지금처럼 뭐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대신 후방 카메라를 보고 좌우 간격을 맞추지 마라. 왜? 후방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서 사이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이게 이제 좁으면 이 폭이 더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수정 많이. 그렇지. 한 번,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그 각도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너무 좁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너무 좁은 곳은 그냥 대박 주차. 한 칸 반, 두 칸 나가서 좁게 들어오면서 한쪽만 봐 주차. 한쪽만 봐 주차도 알아야 돼요. 한쪽을 좁게 오면서, 그러면 들어오면 어차피 이쪽에 걸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수정을 하는 이 주차를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는 지금 한 가지 방법만 계속 했다면서요. 예, 그 왼쪽에서 대박 주차나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왼쪽에서만 그것도 오른쪽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들을 지금 이 한 번 수정 방법도 해보고 대박 주차도 해보고 그 10초 주차도 해보고 그러면 그 공간에 맞는 주차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딱 하면 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차일 거 되겠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